거칠고 투박한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고 다듬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총 25명의 목수들이 가정용 가구를 만들고 있다. 책상이라든지 식탁, 침대, 그리고 뭐 책장, 뭐 그런 종류들 하루에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맞춰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하다 보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보기에 좋고 견고한 만큼 만드는 과정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 게다가 총 22가지의 디자인 특허 기술을 보유해 장식용으로는 물론 사용하기 편리한 가구를 만들고 있다.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좋은 가구를 만들기까지 끈기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미적 감각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고 옛날 전통 방식이라는 건 아무래도 호수를 내가지고 구멍에 끼우는 이런 게 옛날 방식이 그거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접목이 잘 된 거죠. 원목을 잔뜩 실은 대형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구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북반구에 분포하는 소나무인 레드파인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등에서 수입한 것이다. 레드파인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이유는 좀 기름지죠. 그래서 옹이가 빠지지 않고 나무가 같이 함께 하려면 기름기가 있을 때 옹이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옹이가 쉽게 빠진다면 잘못되겠죠. 추운 지방에서 오랜 기간 조밀하게 나이테를 만들며 자란 레드파인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볍고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으며 변형이 적다. 붉은 나이테가 시간이 갈수록 진해져 빈티지 기법 가구재로 많이 쓰인다. 좋은 재료가 준비되면 목수들이 바빠진다. 커다란 원목을 용도에 따라 크기별로 자른다. 이거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장롱. 저는 거의 재단만 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앞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재단을 하는 중간중간 가구의 크기를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한다.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못하는 게 있으니까 또 실수를 하면 못 쓰니까 속았어요. 원목을 첫 재단하는 일은 오랜 기술과 노하우는 물론 고도의 집중력과 빠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날카로운 전기톱으로 원목을 자르는데 능숙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고 쉬워 보인다. 목수의 경력을 가늠케 한다. 재단이 끝난 나무를 쌓고 다시 새 원목을 준비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 두께가 30mm인데 이거를 거의 한 30kg 정도 될 거니까. 30kg요? 네. 첫 단계의 작업이다 보니 큰 원목을 들고 나르는 일이 많다. 하지만 무거운 나무를 다루는 일은 목수에게는 숙명과 같은 일이다. 커다란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고 조립해서 하나의 가구를 만들기까지 그 고된 과정 속에서 땀 흘려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가구가 탄생하는 것이다. 때로는 또 뭐 파수도 바르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이래 자꾸 숙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데 됐으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보다는 또 이게 뭐 노하우면 노하우겠지. 근데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크기에 맞게 재단된 나무는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는
목수마다 각 분야별로 작업을 나눠서 한다. 사람에 따라 익숙한 공정 작업을 부여해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래 하면 능률이 안 올라서 안 되는 거죠. 자기 파트를 딱 나눠서 하면 이제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작업의 특성상 오래 소요되는 공정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는 것이다. 이미 3,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들이기에 어떤 작업도 서로 믿고 나눠 할 수 있다. 진짜 농문장 만듭니다. 하나의 장롱을 만들기까지 한 달 이상 매달려야 하는 데다 나무 구석구석 목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소리가 날카로우면 맨이 난쪽에 이게 붙을 부분하고 너무 날카롭게 한번 보기 쉽게 되니까. 언뜻 보면 나무 다듬는 작업은 단순해 보인다. 전기톱에다 나무를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듯 보이지만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 손실률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목수들의 손을 거칠수록 나무가 점점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각각의 목재가 완성되면 부분 조립에 들어간다. 가구의 이음매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공이 많이 든다. 연결 부분을 끼우고 아귀가 맞도록 망치로 두드린 판에 홈을 파고 거기에 또 다른 판이나 다리를 끼워 가구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드는 가구는 모두 이 방식을 쓴다. 각각의 나무를 따로 마름질해야 하고 작은 오차라도 있으면 연결 부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을 들이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나무에 색을 입히는 일이 한창이다. 그런데 완성품이 아닌 조각들이 눈에 띈다. 왜 따로따로 도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더 힘들지. 예, 조립해가지고 또 도장이 또 대단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중무장한 작업자가 칠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한다. 재료를 배합하는 일이 이어진다. 원목도 좋은 것을 고집하는 만큼 페인트도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건강한 가구를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또 제작 기법이나 재료들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 가구를 개발하고 있다. 똑같이 가구로 딱 나와, 잘 나와줘야 됩니다. 예. 두드리고 말라고 하면은 안 돼요. 작업을 마쳤는가 싶더니 이내 또 칠하기를 반복한다. 세 번 정도 올립니다. 칠을요? 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나무 자체에 엄폐가 돼야 되거든요. 엄폐. 네. 나무 세상에 안 나오게끔 페인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보호 장비는 필수다. 덕분에 작업은 안전하게 진행된다. 여러 번 덧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이 이어진다. 색을 골고루 입히려면 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종일 들고 일하는 페인트통의 무게가 상당하다. 1.5kg 예, 정도 나갈 정도 아픕니다. 조금은 아프죠. 아파요. 조금 아픕니다. 가구 공장에서의 일은 그 어떤 과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게다가
애정을 쏟는 만큼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각 단계마다 숙련공들의 손길과 정성이 쌓여야 근사한 가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차 도장이 끝나면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린다. 여러 개의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는 작업장에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연마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 칠은 좀 까칠이하지. 까칠이한데 우리가 닦으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반지리하게 나옵니다. 절대 안 벗겨지죠. 봐봐. 기계를 사용하는 일이지만 작업자가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혀온 감각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가구는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실용화가 어려웠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들이 모여 함께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기계가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덕에 옛날에 비하면 제작 기간이 조금 단축됐다고 한다. 하지만 기계의 힘만 빌릴 뿐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가루가 이게 나오니까 장갑을 끼도 요 속으로도 먼지가 조금 있으니까 건조해요. 손은 아침에 씻고 와도 할매 손인데 할매 손. 부끄러워하면서도 선뜻 손을 보여준다. 이제는 60부터 시작인데요. 건강하니까. 아니 아프면 일하러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게 행복이라 우리는 정말로요. 오랜 시간 나무를 만져서일까.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진 이들의 마음은 나무를 닮아 누구보다 소박하다. 이들의 소박한 마음이 계속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경력 40년의 황병휘 목수가 나무를 이리저리 끼워 맞추느라 여념이 없다. 조립을 했을 때 섬사이가 안 벌어지고 뒤틀림이 없도록 맞추는 거야. 기본 틀뿐만 아니라 다리, 문짝, 서랍 등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 곳 모두 블록처럼 끼워 맞추는 것이다. 각 부분의 아귀를 맞추기 위해 목수의 망치질이 시작된다. 그 망치의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돼요? 중간 크기 무 하나 정도 무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칼도 쓰고 하루종일 하면 좀 무리를 가요. 그렇죠. 아프죠. 그런데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자고 나면 또 좀 풀리고 막. 무거운 망치를 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연결 부위의 각도를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가구의 완성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난도의 작업이다. 이거 없이 그냥 피스만 쪼그는 거 보다가 네. 더 튼튼하죠. 오랫동안 이렇게 가도 뒤틀리는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수작업으로 만드는 가구는 기계로 찍어내는 가구와는 달리 만드는 이의 손놀림에 따라 같은 디자인이라도 조금씩 차이를 가지게 된다. 그만큼 목수의 솜씨가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황병희 목수는 한 번의 망치질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선생님,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 가까이. 예. 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 좋은 직장에 못 다니는 것도 후회가 되지만 또 어쩌면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뭐 또
이런 벌이 할 수 있다 그런 게 또 다행스럽고 오히려 또 좀 뭐 잘 됐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가구를 만드는 일은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무를 어르고 달랠 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을 가진 후에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참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인내로 이만큼 온 셈이다.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춘 가구들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가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도 중요하다. 문이나 서랍이나 앞에 마지막 공격 손잡이 달고 마지막 검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포장하고 나가는 거. 아무리 급해도 과정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없다. 일을 분업하고 있지만 목수들은 공정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작업을 망치지 않고 완성도 높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번 실수하면 그간의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정마다 숙련공의 예리한 눈썰미와 손기술이 중요하다. 장롱 문짝을 달고 있는 작업자의 손과 눈이 바쁘다. 저 높이가 안 맞다니. 어디 높이요? 문 높이. 나무니까 숨을 쉬니까 이게 휘어짐이 약간 있어. 처음부터 안 잡아주면 이게 나중에 다 문이 휘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안으로 밖으로 나온다 열어서 안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배가 나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어. 원목 가구는 계절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미세하게 반복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잘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곳 공장에서 만드는 가구의 종류는 약 100여 개. 특허 디자인 22가지를 기본으로 고객의 주문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제품을 만든다. 선생님이 하루에 제품 몇 개 정도로 완성을 하나요? 한 20조야, 20개. 밀려버리면 네. 물고 출고가 안 되겠죠. 날짜가 다 돼가지고 네. 며칠 날 출고한다, 날짜. 그냥 오로지 하루에 소변 보는 시간 빼고는 여기 계속 붙어 있어요. 계속요? 예. 봄에는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사나 결혼식이 많아서 가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성수기를 맞아 가구 공장 사람들도 쉴 틈이 없다. 작업장 한쪽에 눈에 띄는 현수막이 있다. 밀리면 밥을 못 먹는다. 왜 저렇게 쓰신 거예요? 밀리지 않게 열심히 해야 돼. 치열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한 목수의 신념이 우리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오전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여기저기서 나무 먼지를 털어내는 이들. 가시죠. 식사하러 가시죠. 아, 점심시간이에요? 네. 점심시간 기다립니다. 흩어져 일하던 목수들이 공장 한쪽에 있는 식당으로 모였다. 점심시간은 끼니를 챙기기 위한 시간이지만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는 살가운 시간이기도 하다. 목공 일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건 이곳에 모인 목수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처럼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굳은 사람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일하지 안 바뀌면. 선생님은 일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49년.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떤 재료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날 오후 가구 공장 근처에 위치한 제재소에서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원목을 가공하는 일을 한다. 가공하기 전에 물건을 정리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컨테이너 안에는 원목이 빼곡하게 들어있다. 좋은 나무 안 상하게 하려고 컨테이너에 비싸게 돈 주고 네. 우리 컨테이너에다 용기에 담아가고 들어오거든. 일반적으로 배에 싣고 들어오면 많이 상해, 나무가. 원목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가 동원되는데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나무 무게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지게차 뒷부분이 들릴 정도로 쌓아놓은 원목이 무겁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게 얼마 정도나 나갈까요? 한 6, 7톤 정도 나가죠. 6, 7톤이요? 네. 쌓아놓은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루 평균 15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사람도 나무도 다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원목을 가공하는 일이 한창이다. 길고 얇은 조각의 원목을 모아놓고 옆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손가락이 나무 적은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넓은 일이 필요하니까 넓게 만들어서 계단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접착제를 바른 부분이 서로 닿도록 평평하게 펼쳐놓는다. 그리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고압으로 원목을 눌러 나무끼리 붙게 하는 것이다. 과연 잘 붙을까? 본드 부터이 떨어지니 나무가 떨어져 붙는다고. 안 붙은 데가 떨어져 갈라져요. 아, 그 정도로 강하게 붙는다고 이게. 붙는 거는. 잠시 후. 조각나 있던 원목들이 커다랗게 하나로 뭉쳐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작은 원목을 서로 이어 붙여서 넓은 판자로 가공한 것을 집성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든 집성목은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쓰인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도 집성목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꽤 작은 조각이 사용된다. 단목이지 않습니까? 단목. 단목 가지고 일명 핀가조에 있습니다. 핀가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자를 만들어 버리죠. 핑거 조인트란 목재 등의 끝부분을 손가락 모양으로 잘라서 서로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 이건 역시 기계로 만드는데 단목의 양 끝을 손가락 모양으로 자르고 접착제를 발라 고압으로 눌러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계를 통과한 단목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긴 목재로 재탄생된다. 나무는 보면 쏠리는 자체는 단목은 괜찮은데 좀 긴 나무는 휘어짐이 있다. 요거는 휘어짐이 없습니다. 좀 많이 오히려 더 낫죠. 기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작은 목재들을 재활용한다는 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이처럼 나무를 자르고 또 이어붙이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작업장 곳곳에서 나무 먼지가 엄청나다. 때문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도 작업하는 내내 홀 가동된다. 크고 작은 나무 가루들은 한 곳에 모인다. 창고가 다 차기 전에 비우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 순간에도 나무 가루들이 쏟아진다. 공장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집진기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이다. 선생님,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와요? 한 차. 하루에 한 차요? 네. 대형 화물차에 연결된 관 안으로 나무 먼지를 빨아들이는 일이 시작된다. 작업하는 내내 미세한 가루가 사방으로 날린다. 쌓여있는 것을 무너뜨려서 관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모아줘야 한다. 이렇게 모은 나무 가루들은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된다. 분노하고 네. 대지동하고 이런 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숙성시켜가지고 그런 잡혀가지고 그런 그런 방진 마스크를 쓴 채 힘쓰는 일을 하려면 호흡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는 게 좋지만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는 참고 일해야 한다. 여기 하나 다 비우시려면 얼마나 하셔야 돼요? 2시간이요? 안 힘드세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안 그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에 일이 딱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일한다는 거 말이다. 그죠? 기꺼이, 아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노동의 숭고함을 배운다. 2시간가량의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온 몸에 나무 먼지가 들러붙어 있다. 이로 힘들다 생각하면 뭐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재밌다 생각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즐거운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을 뿐이다. 가구 공장의 오후는 여전히 바쁘다. 목수들은 각자 제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느라 정신없다. 어느 한 공정에서 지체되면 전체가 다 늦어지기 때문에 제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있는 일은 저마다 다르다. 기계 칼로 나무 조각의 세밀한 모양을 내는 일이 신기해 보인다.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 나왔다. 앞에 하고 옆에 하고 측면하고 다 이래 해줘요. 왜요? 모양 낸다고. 간격이 고르게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힘을 줘야 한다. 꽤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경력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늬가 치밀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중간에 자세를 고치면 힘 조절이 안 돼서 불량이 된다. 일하는 내내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옛날엔 하루 종일 대패질을 해야 했고 뭐든지 다 손으로 해야 했다. 30-40년 경력의 목수들은 그나마 요즘엔 기계가 생기면서 한결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쪽에선 여전히 손대패로 작업하는 목수가 있다. 30년 경력의 김상호 목수다. 기계보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더 편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가 내려갔고 이 부위가 올라왔습니다. 그 편차가 0.5mm?
서너 번 지나가면 이제 편차가 유리처럼 딱 없어집니다. 손으로 감각을 느껴가면서 나무를 다듬는 것이다. 목수가 애정을 쏟는 정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오차가 싹 없어졌습니다. 뭐 우리는 오랜 세월 해서 대패가 내 손에서 놀아요. 대패가 내 장난감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뭐 이런 개똥이 일한 지는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이요? 예. 목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볼품없는 나무라도 목수가 정성을 다해 다듬고 뚝딱거리면 마술처럼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긴 세월 수련을 거치면서 나무를 제 뜻대로 만지고 놀 수 있게 되기까지 남모르게 치러야 했던 희생도 있다.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손에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이리저리 옮기고 만지고 하다 보면 손이 고울 수는 없지요. 수백 가지의 가구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아름다운 손이 있기에 우리는 나무를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늦은 오후가 되자 목수들이 자리를 청소하기 시작한다. 퇴근 전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 안 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다음 해야 돼요. 화재예요? 네. 몸에 붙은 나무 먼지도 후를 털어버린다. 이렇게 끝나시면 어떠세요? 뭐 끝나면 또 좀 시원하죠. 뭐 집에 가면 또 이제 집에 가서 집에 이제 할 일하고 또 쉬야죠. 그래요? 네. 이거 또 내일 준비해야지. 내일이요? 네. 힘드셨죠 오늘? 좀 힘들죠. 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그리고 한 100개씩 이래 하니까. 찬물로 얼굴도 깨끗이 씻는다. 안 추우세요? 안 추워요. 왜 여기서 씻으세요? 댁에서 안 씻으시고. 코나 좀 풀고요. 아, 코나 풀고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터라 가족처럼 편하고 격이 없는 이들. 각자 일하느라 못했던 농담도 건네며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발걸음은 가볍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목수들을 태운 차가 떠나면 공장의 하루도 끝이 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을 서두르는 이가 있다. 작업대 위에 무언가를 펴 바르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 식탁이거든요. 네. 식탁 위에 이제 저 타일로 마감해 가지고 뜨거운 뭐 국이나 찌개 이런 거 올릴 적에 네. 그때 이제 그 유리 상판 없이 그냥 타일 위에다가 바로 올릴 수 있는. 가구가 아무리 멋있고 튼튼해도 실용적이지 못하면 무의미한 일. 전통적인 방식의 제작은 물론 가구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도 이 공장의 특징이다. 작업자가 비슷하게 생긴 타일의 위치를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한다. 손보다 눈이 더 바쁜 작업. 요 위에는 폭이 좁거든요. 양쪽으로 폭이 좁고 요 밑에는 양쪽이 폭이 넓어요. 네. 그래서 그 뒤집었을 경우에는 네.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요거 아주 미묘하죠. 근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잡아내면서 작업을 해야 돼.
수작업으로, 100% 수작업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타일의 위치를 고르게 잡아주고 나면 틈새를 메우고 고정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바른다. 겉만 예쁜 가구가 아니라 속까지 튼튼하고 쓰기에 편리한 가구를 만드는 일은 수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충 만든 가구는 오래지 않아 폐기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좋은 원목으로 정성들여 만든 가구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애장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구 한 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목수들의 노력이 만든 값진 결과물이다. 완성한 가구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행여나 운반 중에 다치지 않게 꼼꼼하게 포장해야 한다. 마지막 작업인 만큼 세심하게 신경 쓴다. 안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나 제일 중요한 곳에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인들한테 사랑받고 예배 만지게 되고 하니까 좋잖아요. 예쁘게 해서 보내야지. 이곳 공장에서는 기성품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선 주문 후 제작 방식이 대부분이다. 각각의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중심으로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개별 배달이 많다. 해외에서 대량 생산해 유통되는 가구가 넘쳐나는 시대에 직접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는 국내 가구의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때문에 공장 직원들은 자부심도 크다. 정성 들여 만든 만큼 가구가 주인을 만나 오랫동안 편하게 쓰이길 바랄 뿐이다. 마음 뿌듯하지. 내가 만든 작품을 손님들을 갖다 드리니까 어떻게 잘 쓰는가. 오직 나무를 만지는 재주 하나로 여기까지 온 목수들에게는 목공 기술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살아가는 일이다. 최근 대량 생산 공정으로 만들어진 저가의 가구들이 많이 수입되고 대기업의 브랜드 가구가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향토 가구 업체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만든 가구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가구를 정직하게 팔지 못하면 이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게 뻔한 일. 완성한 가구를 내보낼 때마다 새롭게 의지를 다진다. 좋은 가구는 집을 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수들이 가구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그날 오후 가구 공장에서는 여전히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동안 무수한 가구를 만들어 누군가의 집으로 보냈을 목수는 또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만드는 것마다 새롭고 만드는 것마다 애정이 간다. 끝까지 정성을 다한다. 나무라서 좀 미끈 끈끈하거든. 네. 그러니까 요걸 초를 박아놓으면은 좀 매끄러워갖고 설렁설렁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지만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결과물이다. 저쪽 밖에 여러 사람의 힘이 이제 하나로 요 결집되는 애거든, 조리과는. 네. 근데 이제 여러 사람 생각이 다 같아가지고 딱 맞을 때는 정말 일이 재밌지. 긴 세월 동안 한우물을 판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좋은 가구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의 노력이 더욱 오래 빛나길 바란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 소비자들도 알아주고 우리 물건이 인정을 받을 때 뭐 힘든 건 다 없어지고 좋지요. I feel.